나는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켰어요. 오늘 노래 연습을 좀 오래 하고, 뭐, 목이 지금 막쉰것 같은 느낌을 우리 엑스웰들이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 제일 노래 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미리 얘기하고 싶었고, 일단 요즘에 막 녹음도 하고 있고 진짜 좀 바쁘게 살고 있는데, 좀 바쁘게 살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버블도 많이 안 오고 막 그래서 답답하고 뭐 누구는 화도 나고 그랬을 텐데, 일단 너무 미안하고요. 그냥 요즘에 조금 여러 일들이 좀 겹치면서 좀 뭔가 생각이 많았다가, 그냥 좀 생각을 바꿔서 뭔가 좀 열심히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옛날처럼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조금 앞으로는 자주 우리 버블도 하고, 뭔가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으니까, 네, 아무튼 행복해졌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웃어야겠죠?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뭔가 노래 연습도 하고, 잠시만요. 자꾸만 또 연락이 와서 잠깐만. 네. 뭔가 그냥 나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한테 사실 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뭔가 내년에 이제 몇달 뒤면 사실 30살이잖아요, 내가 벌써. 뭔가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냥 종인이 나 혼자 산다를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 나도 이제 독립을 하고, 우리 카이도 독립을 하고, 그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뭔가 벌써 9년 차에 좀 우리 엑셀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앞으로도 좀 오래오래 보면서 그냥 늘 봤던 모습 말고, 내가 뭐늘 봤던 모습은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데뷔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백현이가, 21살 백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뭔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 떳떳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고, 떳떳했던 순간들도 있고, 그냥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우리 엑소를 응원해주고 뭔가 행복한 시간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뭔가 늘 그 자리에 안주하고 뭐 늘 그 자리에 만족하며 늘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면 뭔가 언젠가는 똑같은 패턴에 우리 에리들이 좀 질려하진 않을까 그냥 고민도 해봤고 자꾸는 그러면서 뭔가 요즘에 뭐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좀 또 다른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살았었는데 사실 그게 고민이에요 요즘에 내가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때 뭐 항상 무언가에 도전을 할 때 사실 내 핸드폰 번호는 사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알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어떤 분들은 뭐 안 좋은 말도 하고 또 막 아무튼 뭐 그런 문자들을 되게 많이 받는데 어떤 한 분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좀 뭔가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다 막 싫어한다 뭐 너가 왜 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우리 피오랑 이노닉스 뭐 걔네가 사실 프로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너무 고맙게도 뭐 형님 항상 힘내세요 뭐 형 제가 뭐 드린 뭐 마우스패드 쓰고 계세요 뭐 안부 묻는 것부터 사실 저는 그들이 너무 그들도 고맙고 뭐 사실 소중한 인연이고 제가 또 워낙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일 우리 피오랑 이노닉스의 그 방송에 제가 목소리 출연 그리고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도 사실 평소에 제가 게임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좀 색다른 모습이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사실 뭐 회사에다가도 말해서 뭐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도 승낙을 해주고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했었는데 몰라요 그게 되게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분께서 뭐 글쎄 저는 사실 어그로 뭐 그런 거 진짜 1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저는 저의 위치는 그냥 언제나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냥 편한 동네 친한 친구, 오빠, 동생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고민 상담도 하고 뭐 오늘 뭐 여러분들이 제가 법을 하면 오늘 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혹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한테 그냥 고민 상담 해주고 고민을 말하고 늘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사실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뿐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정말, 그냥 백현이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나는 사실 모르겠어. 그냥 엑소엘 여러분들한테 받아왔던 사랑을 언제나 항상 돌려주고 싶고 뭔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었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못 만났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고 뭔가 내 사소한 것까지 다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옛날에 뭐 샴푸 정보도 공유하고 그냥 진짜 친한 친구끼리 연락하는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 아는 것처럼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엑소엘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뭔가 떳떳하고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내 생각에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냥 그게 뭐 어때서였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오늘 오랜만에 그냥 요즘에 생각도 너무 많았고 아유 너무 빨리 생각도 좀 많았고 그냥 주저리 하고 싶었어요. 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무대에 서서 뭔가 엑스웰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 그게 넘버원이고 언제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도 하고 노래 진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앞으로 그냥 어떤 모습이어도 저는 계속 가수를 할 거고 노래도 많이 오래오래 할 거고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내가 진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줄게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오래오래 볼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래 엄청 잘하게 됐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오래오래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소통의 방법은 내가 우리 엑솔 여러분들을 대하는 마음은 내가 조금 뭐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냥 내가 감당하면 감당했지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엑소 95처럼 엑소 95가 사랑하자니까 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진짜 늘 뭔가 응원해주는 말도 너무 좋지만 그냥 따끔하게 내가 무언가 뭐
서로 그냥 좋은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뭐 오늘 문자 온 그 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가 버블이나 트위터를 안 오더라도 저는 항상 트위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 뭐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서 오래오래 흔들림 없이 여러분 옆에 있을게요. 사실 우리 회사 SM 회사가 사실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뭐 큰 회사고 뭐 나름 좋은 회사인데 저는 뭐 그런 뭐 큰 회사에 있어서 뭔가 뭐 신비주의 뭐 그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제 성격은 막 신비주의 이거랑 너무 안 어울려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선상과 똑같은 눈높이 뭔가 똑같은 인간 그냥 변백현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같이 가고 싶어요. 저랑 지금 이 텐션이 너무 안 맞고 지금 진짜 저 별론 거 아는데 몰라요.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몰라. 나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모르겠어. 몰라요. 그냥 나 엑소엘이 너무 좋아요. 그냥 나는 엑소엘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그것만 알아둬요. 알겠어요? 그 내년에도 내가 뭐야 빈자리 안 느껴지게 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알겠죠? 아무튼 사랑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아주 좋은 길로 진짜 직진. 늘 그랬듯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나도 오늘 고생 많았고. 아이, 우리 회사 너무 나쁘진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엑소를 이만큼 만든 것도 사실 회사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만든 것도 회사고 우리 엑소엘들 우리 모든 전세에 계신 팬분들은 항상 회사에 뭔가 불만이 있겠지만 또 회사가 또 그렇게 굳건하게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있는 거고 우리 엑소엘도 있는 거고 대신에 내가 좀 이제 디테일하고 섬세한 것들은 내가 최대한 터치하려고 하니까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빠를 이렇게 만든 건 오빠야. 맞아요. 전 원래 타고나길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 나는 막 있는 척하고 막 이러는 거 진짜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저는 전 것 같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그냥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너무 그냥 좋아요. 그냥 너무 좋고. 그냥 어떻게든 소통하는 게 좋아요. 오, 막 엄청 밝아졌네. 예. 그리고 나 뭐라 그러지? 제가 백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걱정된다. 나 안 불안한데 하나도? 겨울 타는 백현이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들, 나 진짜 그렇게 다운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내 고민을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냥 털어놓는 것 뿐이야. 그 끝. 그거 끝. 그냥 뭐 이랬었다 뭐 얘기지. 난 막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아니야. 나 지금 오늘 목소리가 더 이래서 내가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힘들어 보여요. 뭐 아니라니까. 백현이 오늘 혹시 술 조금 해서? 아니요, 저 얼굴 하얘잖아요. 저는. 그리고 나 지금 내가 운전해서 노래 연습 갔다 왔는데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튼 우리 앞으로도 더 행복해요. 너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아 진짜 너무. 여러분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하고 다니고 꼭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곧 또 만나요. 오빠 영어로 인사해 줄래? Bye. Good night. 이거 진짜 오늘 목소리 때문에 더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로 나 진짜 괜찮아요. 나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아무튼 내일 일요일이니까 짜파게티 먹어요. 안녕. 나는 그럼 오늘 잠들 때까지 버블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블하다가 스르륵 잠들어요. 나도 이제 올라가서 씻고 그리고 누워서 좀 버블하다가 그러고 잠들게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고요. 최대한 내가 버블도 잘 안 오고 트위터도 안 오고 그냥 걱정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냥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안녕 에리를 잘자.